작년 말쯤에 구독자 10만 Q&A를 찍었을 때 20만 Q&A는 찍을 일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채널의 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제 콘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구독자 20만 명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에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 50대와 친구가 될 수 있나요? 나이는 지구가 태형을 도는 횟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그런가? 친한 프랑스 친구 중에 곧 80살 되시는 분이 있어요. 제 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프랑스에서는 나이 상관없이 다 친구처럼 지내냐? 무로에서도 반말, 존댓말이 있긴 한데 친하게 지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도 반말로 대화해도 돼요. 오히려 제가 존댓말을 쓰면 싫어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아 보인다고? 그분과 같이 있으면 진짜 하루 종일 대화가 끊이진 않아요. 책과 수다를 떠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제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대해서 배우고 반대로 그분이 저랑 이야기하면 저를 통해서 젊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국적, 나이, 아래 위로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월드컵에 한국, 프랑스 대결하면 누구를 응원하나요? 이번 Q&A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셔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얼마 전에 2022 카타르 월드컵 조 추첨이 진행되었는데 프랑스는 D조 그리고 한국은 H조에 편성되었어요. 아쉽게도 조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양팀이 16강에 진출하면 나중에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축구를 너무 사랑하고 한국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인 제가 어느 팀을 응원할까요? 저는 98 월드컵 때부터 한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생애 첫 국가대표 직관은 98 월드컵 프랑스가 아닌 한국 벨기에전이었어요. 유상철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을 때 진짜 신났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프랑스는 조별리그에서 탈락되면서 일찌감치 짐을 쌌지만 이후에 저는 한국을 응원하면서 진짜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고요. 2008년에 한국에 오고 난 다음에 성암동에서 하는 경기 거의 빠짐없이 다 직관했어요. 제가 국대 레플리카를 모으고 있거든요. 100장이 넘어요. 희귀템도 많아요. 두 팀이 저에게 정말 큰 기쁨과 행복감을 안겨줬어요. 이제 맥부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하니까 만일 한국 프랑스 경기가 펼쳐진다면 프랑스를 조금 더 응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한 기억이 98년에 프랑스가 월드컵 우승했을 때거든요. 대신에 만약에 한국이 이겨도 똑같이 기쁠 것 같아요. 아무튼 프랑스도 한국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려나? 대한민국! 프랑스 물은 어떤가요? 먹을 때, 샤워할 때 등등. 잘 알려진 것처럼 석회수예요. 다만 전국에 다 석회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비앙이 지역 이름이라서 거기서는 물이 진짜 깨끗하고 좋아요. 그렇다면 석회수는 몸에 나쁜 건가요? 글쎄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20살 때까지 매일 마시고 샤워하기도 했는데 멀쩡하네요. 멀쩡한 거 맞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민감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프랑스 여행하시면 생수를 사드시길 추천드립니다. 파비앙이 아닌 에비앙으로. 결혼에 대한 파비앙의 생각이 궁금해요. 프랑스 여자랑 결혼할 건가요? 한국 여자랑 결혼할 건가요? 저는 국적을 아예 상관없어요. 지금 따질 때가 아니야. 문화 차이가 있어도 결국 그게 더 흥미롭고 그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어 장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더 재밌지 않을까요? 결국 사랑이라는 건 국경이 없는 미지의 나라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파비앙이 비혼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30대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혼주의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회원 활동이 지리적으로 매우 유동적이에요. 여행도 많이 했고 일 때문에 해외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과 맞지가 않아서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예요. 만약에 저와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난다면 결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즉 직업이 뭔가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만약에 명함을 제작한다면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인생을 배우는 학생? 원래 한국에서 연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드라마에 많이 출연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외국인이 아직 연기만 하면서 먹고 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에 경계를 두고 싶지 않아요. 저는 호기심이 강하고 관심사도 다양하고 쉽게 흥미를 갖는 편이에요. 잘 분산되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앞으로도 활동을 팽창할 예정입니다.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아 파비앙이 진짜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의 특징을 꼽자면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되게 자유로운데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불안정적이에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계속 새롭게 배우고 변화에 발을 맞추고 해야 해요. 아니면 도태가 됩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으면 반응이 바로 오잖아요. 유튜브 영상이 재미없으면 조회수가 안 나오고 방송에서 제가 재미없거나 아니면 연기를 못하면 네티즌들이 악플을 달고 뭐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어요. 수익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강연, 기타 행사를 다니면서 띠끌 모아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이 없어요. 분수 맞게 안분 지적하며 살고 있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가랑이가 지져진다고 하던데 장차 아이를 낳으면 어디서 교육시키고 싶은지 알고 싶어요. 물론 저는 개인 소견이 있긴 하지만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엄마와 상의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어디서 교육을 시키느냐 보다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이 좋아하는 걸 스스로 찾고 제일 중요한 건 저랑 소통하는 게 서먹서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깨어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프랑스 가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요? 독립심이에요. 부모님은 아이가 독립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존재예요. 아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사리 분별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정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시선으로 봤을 때 가끔 아이를 방치하듯이 내버려 둘 때가 있는가 하면 진짜 엄격하게 훈육할 때도 있어요. 아이와 부모님이 상호 존중하고 수많은 선택 앞에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독립된 인격체를 육성하는 게 프랑스 교육의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프랑스에 살고 있는 누나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조카, 사촌, 삼촌들이 있어요. 13살짜리 조카가 이번 여름에 한국에 놀러 와요. 같이 콘텐츠를 찍어볼까요? 한국에서는 곶게 같은 해산물 요리 엄청 맛있는데 왜 안 먹나요? 음식 취향은 사람마다 각양각색이잖아요? 진짜 음식 취향보다 더 주관적인 게 없어요. 매운 거 잘 먹고, 잘못 먹고, 고기 킬러, 채식주의자, 찍먹, 부먹, 밥 말아먹고, 따로 먹고 이렇게 사람마다 취향이 천차만별이잖아요? 한국은 해산물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먹지만 저는 맞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해산물 요리가 다채롭고 수두룩하지만 특히 저처럼 파리 출신이면 자주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고 저도 있어요. 저는 유일하게 먹는 바다 출신 음식은 미역이랑 김입니다. 언어 공부 관련 질문이 진짜 많아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외국인과 대화할 때 당황스럽고 단어 생각이 안 나요. 저 같은 외국인이랑도요? 내가 실수를 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수많은 시험을 거치고 점수로 성공 여부를 확정짓고 판단받았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죠. 근데 사람 간의 완벽한 소통이 존재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거든요. 뭐라고 말하려다가 갑자기 단어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더듬거리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 난감하죠. 나중에 말이 아예 안 나옵니다. 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저번에 되게 수치스럽고 창피한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 그냥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지. 완벽하게 말하지 않아도 되고 틀려도 되고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처음 사는 인생이잖아요. 말하다가 실수를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언어 공부할 때 문장을 외워야 하나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외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혹시 학교에서 외웠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저는 거의 없거든요. 단어 암기는 시험이 당장 코앞에 있을 때 벼락치기로 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언어는 감으로 익히는 게 좋아요. 저는 언어 공부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해요. 미래를 위해서 오래오래 투자하세요. 왜 서서 찍나요? 저는 서서 찍는 게 편해요. 앉아있으면 뭔가 둔해지고 텐션도 낮아져요. 전에 앉아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하다가도 본능적으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편하네. 이렇게 서서 말하는 건 프랑스 스타일인 것 같아요. 프랑스인들은 바에서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친구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문 앞에서 한 시간 동안 수다 떨기도 하고 네, 아무튼 너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네, 계속 서서 찍으려고 합니다. 다리가 아프네. 농담. 아, 파비앙의 MBTI 궁금해요. 저는 MBTI 안 합니다. 저는 혈액형, 별자리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 부추기는 걸 회피하려고 합니다.
왜 굳이 제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 틀에 끼워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제가 스스로 남들과 다르게 좀 보이고 싶은, 뭐 특별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Quelles études as-tu faites? 파비앙 어떤 공부를 했나요? 호기심으로 이것저것 많이 공부했습니다. 일단 학문적으로 뭘 전공했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경제사회학과 바칼로리아에 합격한 다음에 파리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1년 동안 이집트 문명을 공부하다가 취업에 유리한 학과가 아닌 것 같아서 국제무역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안 어울리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경제가 뭔가 세계화되는 것 같아서 그냥 안전한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장학금을 받고 잠시 캐나다로 유학 가고 석사 과정까지 마치고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왔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에서도 대학교를 다녔죠. 이화여자대학교. 저 이대 나온 남자예요.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면서 사는 편인가요? 그때그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편인가요? 저는 현재에 집중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갈피디엠 가지는 아니지만 현재에 집중하다 보면 조금 더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간은 지금처럼 중대한 변화 또는 뭐 사고를 겪으면 더 이상 내일은 없다는 생각이 생기게 돼요. 인생이 책이라면 저는 챕터마다 좌표처럼 표시해두고 싶어요. 그래야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않고 차근차근 과정을 곱씹어서 만약에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 아니다 싶으면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살다 보면 늘 변화에 발을 맞춰야 하고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결국 너무 큰 계획을 세우면 달성하지 못했을 때 실망하기 마련이고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획보다 감. 그렇다고 해서 아예 계획을 안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막강한 계획보다는 차근차근 단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다 써놓고 촬영하는지 아니면 컨셉만 잡고 즉석에서 이야기를 풀어주는지 궁금해요. 반반이에요. 주제를 정한 다음에 보통 키포인트 한 3, 4개 정도 잡고 그리고 생각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한번 찍어요. 모니터링 하면서 불필요한 멘트 그리고 재미없는 부분을 가지치기 한 다음에 다시 찍어요. 제가 방송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완전 무결을 추구하는 경영이 있어서 조명이 좋고 멘트도 깔끔하고 그리고 발음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찍습니다. 그걸 편집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즉석으로 애드립으로 친 멘트가 가장 반응이 좋더라고요.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한국 책이 궁금해요. 저는 독서를 다채롭게 하는 편이에요. 역사책은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가장 인상 깊게 읽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전에 가봤던 역사적 정서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에세이는 김수현 작가님의 책을 좋아합니다. 뭔가 빙하처럼 얼어붙은 제 가슴의 한 구석을 깨는 송곳 같은 문장들이 많아요. 소설은 쉽지 않지만 다시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읽고 있습니다. 와, 20만. 저에게 경이로운 숫자거든요? 만약에 우리 다 같이 축구를 직관한다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 3개나 필요해요. 자, 30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아, 상한선이 어딜까나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보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재밌다고 생각하시거나 볼만한 콘텐츠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시겠죠? 아닌가? 보다가 잠들었나? 계세요? 뚝뚝.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늘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으면 지금 하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u revoir. Baby, baby, I'm baby. I'm baby. 맛있네. 어? 이렇게 찍는 것도 나쁘지도 않은 것 같기도. 바이.